이거 3코 그냥 독사 바로 올릴까? 엘렉톤이 스펙까지 올렸잖아. 세 명이 정화, 나머지는 레리랑 스카너. 피드스틱? 너 어쩔 건데? 우주를 겨누고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제가 쳐. 그림자 겁쟁이를 위한 것이지. 덜 떨어진 놈들이나 올 거. 전멸이 없어서 6렙 전에는 좀 안전하게 하겠습니다. 안전하게 하려 해도 이 친구가 좀 공격적인 것 같긴 한데 스카너가 많이 좋은가 보네. 솔플레이도 딸 수도 있겠는데. 얘 전멸은 있구나. 알았어 이제 라인 박을게. 어디서든 갖다다. 이건 너무 확실한 캐각이라 영약도 먹을 필요가 없었죠. 근데 피들이 칼부에서 지금 궁전멸 쓸 수도 있는데 정화가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죠 지금. 과감하게 들어갔습니다. 뭐야 이거 잡은 거 아니야? 친구야. 어? 공 안 쓰네? 나 열심히 해야죠. 아 점 아까워. 오! 와 고맙다 레라. 고마워 희생. 오케이 담크세 정화나 정화가 있어서 얘네가 뭐 메이킹을 하기가 힘들어. 피들스틱 밸류도 떨어지고. 하이사 프리들이긴 한데 와 근데 전갈 진짜 좋다. 끝내자 제발. GG.
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아 유차 어 그냥 이거는 전령 먹겠다는 텔포로 사용해도 괜찮은 거야. 3코 그냥 독사 바로 올렸다. 에넥톤이 스펙까지 올렸으면 장공자도 크로마끼니까 좀 예쁜데요. 샤코 안 보여서 한 발 더. 나이스. 주위가 결국 쇼부보려 하죠. 그러면 바텀 타워 공짜입니다. 그리고 여차하면은 텔파. 자, W가 빠지긴 했는데 일단 타볼게요. 포탈이 파괴되었습니다. 한통 쓸게요, 확실하게. 바텀 2차 공짜죠. 쟤네 저랑 지금 사이드가 성사가 안 돼요. V가 오면은 난 테람리 할 수 있고, 아트가 와도 그냥 누가 오든 죽여버릴 수 있고. 그래서 인원 투자가 3명 정도 와야 되는데, 3명이 오는 순간 바로 이 공짜입니다. 그럼 막아, 그냥. 결합. 다 안 오지? 궁이 없어서 가봤자 버리고 사이드나 우직하게 내겠습니다. 진짜 근데도 이겨졌네. 그러면 살짝 서렌 타임. 딱 서렌 나온다. 주지. 방금 판은 거의 완벽에 가까웠는데